강의자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의 살기 시작하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2700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네요. 네. 예. 항상 이날을 기다렸어요. 지난번 2700보다는 나은 2700을 만들리라.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번 2800에서는 훨씬 더 좋은 2800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금을 한번 좀 그어봤거든요. 한 2820에서부터 2850 사이까지 가면 뭐 저항선이라고 표현하는 그 흐름인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좀 공간은 열려는 있겠더라고요. 가면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갔다가 더 갈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오르면서 반등 뭐 잘 안 보지만 추세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긴 닦았네요. 네. 근데 뭐 콘텐코는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 네. 2800대는 저번 2800보다는 훨씬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잔고가 늘어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윙을 많이 치니까 이번 스윙보다 다음 스윙에 그 자리 갔을 때 잔고가 늘어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대응을 냉정하게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서 2800이 되면 그때 이제 또 다시 수익이 났으면 또 현금을 다시 좀 채워 놓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1% 가까이 올랐고요. 환율도 좀 계속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1207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추가로 0.5% 정도 떨어졌고요. 어제 한 1.7% 정도 빠졌는데 지금 1240원대에서 금방 1200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업종은 FNF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섬유유복 섹터가 3% 상승을 해서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섬도 오늘 2%대 올랐고요. FNF가 사실 중국 소비주 우려 때문에 그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네, 아직 5% 올랐지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2.4%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6%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 중고차 진출 어제 저녁까지 회의가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밤늦게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진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HMM도 4% 상승을 했고요. 지배구조 뭐 이슈 있는 한진칼 3.6% 상승했고 나머지 항공주들이 올랐나 봤더니 항공주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뭐 제주항공 진에어는 1%대 하락을 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보합세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보험 섹터도 좀 올랐습니다. DB손해보험이 4%, 메리츠화재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7%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전기 가스 업종인데요. 뭐 근데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 기록하면서 네. 제일 많이 못 오른 업종이었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LG전자가 2% 하락했고 오늘 삼성전자도 0.7% 하락을 했네요. 반대로 이제 올랐던 것도 이 전기전자 섹터에 많이 있는데요. 대덕전자, 기판 업체가 오늘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8%나 올랐고요. 2차전지도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솔루첨단 소재 5% 상승, LG이노텍도 3%. 네, 그 폭스콘 공장 일부가 가동이 다시 재개됐다. 네, 재개됐죠. 네.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1.6% 상승했습니다. 네, 중국의 공장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에 돌기 시작했다라고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참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아침부터 뭐 계속 들리고는 있지만 아직 뭐 타결됐다 이런 소식은 계속 안 들리고 있고 네. 그 와중에 폭격은 계속 키이우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있지만 이 러시아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상당 수준의 비무장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겠죠. 그렇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검증된 안전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다시 이 전쟁 이슈가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WTI 선물이 다시 105불 돌파해서 지금 106불 정도 네. 와 있는 것 같고요. 이란 핵 협상 진전 소식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유가가 하락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원유 생산량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란이 러시아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네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네, 수출량이 아니라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은 러시아가 한 1000만 배럴 네. 그리고 이란이 한 300만 배럴 정도가 되고요. 총 지구에서 생산하는 하루에 생산하는 양은 원래는 2019년 기준으로는 한 1억 배럴 가까이 됩니다. 9천 네. 몇백만 배럴인데 2020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한 8천만 배럴 정도대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러시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생산량이 한 10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또 수출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원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수출이 막히게 되면 물론 중국은 계속 쓰겠지. 오히려 중국은 땡큐지. 아마 더 싸게 쓸 테니까. 그런데 다른 전체적인 유가는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JP 모건에서는 이 러시아가 만약에 석유를 에너지 무기로 활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면 유가가 3월 안에 150불까지 다시 치솟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뭐 오펙 플러스도 뭐 더 이상 증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하루 40만 배럴 증산 계획을 4월까지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즐기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오펙도 지금 즐기고 있고 아주 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게 그 우리 모두 일반인들은 디폴트 났어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갚았어. 네, 보유하고 있는 미화가 한 6천억 달러인가 정도 되죠. 그렇게 자산 동결된 거 빼고. 예, 이렇게 6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를. 사실은 뭐 1억 달러, 2억 달러 디폴트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일단 달러 크레딧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하나 이 뉴스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건데 전반적으로 달러 이 크레딧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한 가능성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강세가 유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원화 강세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만약에 러시아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일파만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 돈 못 받은 애들이 다른데 돈 줘야 되는 것도 못 주고, 야, 이거 사정이니까 좀 봐줘. 봐줘 이러면 물고 그러니까 졸탄이 얘기한 것처럼 물고 물려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클 수가 있고, 최근에 단기 초단기 달러 그 달러를 구하려고 하는 그 이율이 달러 크레딧 이율이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낮아졌고 이번에 이렇게 그 달러까지 갚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아지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건 틀리지 않은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입장에선 서양의 제재에 의해도 뭐 이번에 나 포기할게 힘들어 이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생각보다 경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러시아가 급하게 그거를 정지할 이유가 없다. 전쟁을. 그건 좀 나쁜 뉴스가 같이 양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지금 뭐 한 달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네요. 네. 예, 오늘은 그동안 조금 올랐던 리오프닝 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주들도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해서 끝나더라고요. 예, 아까 항공주는 뭐 제주항공 진에어가 한 2%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하나투어가 3.7% 하락했고요. 모두투어 노랑풍선이 1.5%씩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오버행 물량이 해소가 됐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459만 주가 해제가 됐고요. 부담 요인으로 그동안 작용을 했었나 봐요. 그동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이 공매도도 많이 늘었었는데 쇼커버 물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7%나 급등을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또 디지털 콘텐츠 가 상위 업종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지금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란 게임이 대만에서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소식과 더불어서 2분기에부터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또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결정이 돼서 이제 긴축 강화의 타격이 컸던 게임주들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최근에 그 소식 들으셨나요? 위믹스 유동화 매출을 2천억 정도 원래 실적에 반영했었잖아요. 지난 네. 4분기에. 네. 이거를 다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다 수정을 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그러면 다 2천억씩 빠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수정을 했지만 시장에 영향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4분기에 그 2천억씩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도 시장은 전혀 반응 안 하고 네.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네. 네, 도로 뺐을 때도 별로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까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에요. 굉장히 재미난 대목입니다. 저는 조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챙긴 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하면 뭐 그거는 뭐 그런 판단과 따로 별개로 어쨌든 팔아서 실제 현금이 들어왔고 이걸로 부동산을 사거나 뭔가를 살 수 있는 진짜 현금이잖아요. 네. 이거를 그래서 선수금으로만 그냥 놔둘 수 있나? 언젠가는 이걸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에 넣은 거는 좀 저도 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업의 이익으로 정도는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다 빼기로 결정을 해서 일단 선수금으로는 계산을 해놨습니다. 네. 오늘 펄어비스가 오늘 5% 정도 올랐는데요. 펄어비스는 지금 중국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가장 네. 많이 껴있는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뭐였죠? 이미 그 판호를 네, 팔았습니다 작년에.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4월달에 중국에서 실제 게임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콘텐츠도 한 5개 이상 허가가 나왔었잖아요 광전 중국에서. 네. 그리고 계속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게임까지 나오고 하면 이제 한한령이 좀 해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네, 그 미믹스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요즘에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오래도록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의미 없는 게 의미 있게 되는 이유. 아, 옛날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돈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됐겠죠, 처음에. 처음에 안 됐겠죠. 어느 순간 그림이 돈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겠죠.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림이 돈인죠? 그죠? 그거는 켜켜이 사람들의 생각에 누적이 쌓여서 그림이 돈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건데 모든 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이 거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품이 명품으로 인정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왜 곰곰이 생각해봐요. 물론 이제 그 원래부터 이제 왕족이 있었고 왕의 물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샤넬이고 뭐 루이비통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샤넬은 아니었나? 뭐였지? 가족으로 했던 애들이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있었습니다. 샤넬은 아예 제가 문외한 남자들은 있어. 샤넬 말고 이렇게 뭐 가죽 채찍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말 안장 만들던 네. 그 애들이 이제 명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기 크립토 커런시들이 크립토 자산들이 커런시라고 하면 안 돼. 크립토 자산들이 진짜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긴 지 10년이에요. 막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다 최근에 생겼어요. 그 최근에 생긴 걸 어떻게 믿고, 그래서 증시각도기 TV도 사람들이 지금 한 1년 반 꾸준히 보아오니 맞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뢰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검증받아야 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크립토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생존하는 거로 결정이 나면, 위메이드는 일종의 기축 게임회사가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먼 길인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수익 내기를 원하니까, 나는 오히려 이번에 이걸 한 게 너무 급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예. 결국 내뱉네요, 그거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NFT 그 그림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창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그림 가격이 상승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뭐 직장인들도 막 재미삼아서 몇백만 원짜리 그 NFT 그림을 사고 이랬는데 그게 뭐 산 가격에서 뭐 70% 하락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연동됐죠 지금. 네, 사실 네. 굉장히 신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이게 안정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그럼요. 네. 안정화되고도 또 기회가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근래 그렇죠. 와서 애플을 산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결국 허용을 했습니다. 예, 한투에서는 이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체에 대해서 이 결정의 수혜를 받을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중고차와 정비업종의 시너지로 순정부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중고차 매집이 좀 수월해지면서 중고차 경매 규모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6%나 오른 거 보니까 시장에서도 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소매진출이라면 이 중고차를 기존에는 이 기업한테 B2B로는 팔았지만 B2C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지는 않았거든요. 네. 일반인 판매가 가능해져서 경매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키움증권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롯데렌탈의 수혜가 오히려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B2B 중고차에서 2위 사업자입니다. 시장 마켓 시어가
23% 정도가 되고요. 근데 중고차 채널이 이제 B2C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사 영업이익률이 한 1%포인트 정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롯데 렌탈도 오늘 8.6%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투 의견으로 돌아가면요. K카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현대기아 대리점을 통한 중고차 매물 확보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이제 K카한테 안 주겠죠. 자기네가 파니까.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 지배적인 기존의 사업자로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K카는 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이 마켓시어를 5.1%로 자체 제한하겠다.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지만 너무 빨리 확대하진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고차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오늘 현대차나 기아는 그냥 뭐 1.5% 상승했고 없던 듯 네, 큰 수혜가 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현대차 사내벤처로 시작했던 모빌리티 플랫폼 오토엔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왜냐하면은 지금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풀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급난이. 네.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 뭐 이후에도 뭐 사업은 하긴 할 텐데, 반도체가 사실은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작년에서야.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전장화가 많이 됐다는 거고. 지금부터는 전장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10년 안에 자동차가 전기 제품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전자 제품 중고 시장은 C2C로 하는데 그게 과연 시장이 좋은 걸까? 10년 후에 봤을 때. 근데 기업 입장은 한 10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5년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고민이네. 시간이 아니 왜 전기전자는 B2B가 없어? 아 B2C가 없어? 중고? 있긴 있죠. 전기전자요? 예. IT 쪽이요? 네. 있긴 있지, 있긴 있어. 네. 근데 개인 업자들이 팔잖아. 그렇죠. 핸드폰 같은 거. 네. 뭐 기업이 팔진 않잖아요. 기업이 안 파나요? 개인 사업자들은 팔죠. 중소기업도 팔고. 근데 소위 말하는 큰 업자들이 파나요? 근데 그러니까 한 10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애매하긴 해. 왜냐하면 이제 10년 정도만 지나면 자동차의 전장화가 엄청나게 진보를 해서 거의 반은 전자제품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죠. 왜냐 그 큰 재화잖아. 큰 재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하고 1000만 원, 1억 사이, 아 1000만 원, 5000만 원짜리 하고. 차원은 다르죠. 그건 다르긴 할 겁니다. 네. 네. 일단 저는 기존 중고차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존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이 있었던 이 소매 분야 중에 사실 정말 신뢰도가 떨어져서 갈 때마다 불안하던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분야가 자동차 정비소, 카센터 갈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중고차 살 때였거든요. 네. 상당한 이 신뢰가 좀 부족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건 나왔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완성차가 진출하면 조금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서, 기존에도 이 중고차 좀 불안해서, 아예 그럴 바에는 혹시 내가 잘못 사서 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신차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중고차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 신차 대비 중고차를 매매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앞으로는 지금은 한 20-30조 정도 시장인데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정비 시장은 없어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내연기관 대비해서 아무래도 부품이 좀 많이 전기차 시대에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이미 저기 일본에서도 나왔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카센터 정말 많았거든요. 네. 앞으로 점점 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수준이 높아져갖고 쉽게 얘기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고치던 거를 1년, 2년에 한 번씩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비센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일본이 조금 그런 방향을 걸었다고 제가 옛날에 자료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단독 기사가 아침부터 나왔었더라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을 전가하기가 힘들어져서 3월부터는 감액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니켈, 리튬 가격 폭등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한테 가격을 좀 인상하겠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시를 했지만 네. 그 요청을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그룹한테는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언급을 인용을 항상 해가지고 최근에 인용을 네. 저도 많이 했는데 이 소재 가격이 많이 올라도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셀업체한테 전가하고 셀업체는 네. 완성차 OEM한테 전가하고 완성차 OEM은 최근에 가격 인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쭉쭉쭉쭉 전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컨센서스였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완성차 업체한테 전가를 만약에 못하면 사실 비용 인상의 대부분은 실제로 좀 떠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오히려 인상을 하겠다 했을 때 예스 했거든요. 어떤 네. 업체냐면은 어차피 비용 분담을 하게 될 GM 같이 합작사를 설립을 했잖아요. 네. 네, 요 인상 요구를 어차피 안 들어줘도 비용 분담을 하게 될 거니까 그냥 인상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그룹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사인데 여기서는 뭐 거절했다고 일단은 기사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감익 전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는 거는 사실 대폭 증액으로 지금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큰 폭의 이익 감소가 컨센서스가 내려가겠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업체에 대해서 요거는 일단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무난히 상승을 했거든요. 2차전지 섹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애널리스트들의 요 기사에 대한 코멘트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그 전기차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력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제 악유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미친 거냐? 이건 못 사겠다. 막 이렇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줄었느냐?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높고, 여전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이제 테슬라인데, 제 느낌에는 만약 수요가 줄는 기미가 보이면 테슬라 가격을, 걔네는 지금 버퍼가 많잖아요. 마진율이 30% 가까이 되니까. 테슬라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올렸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을, 좀 낮추는 정도 수준이면 뭔가 하나 맥점을 하나 찍고 내려오는 과정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요가 살아있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올해 천만 대 과연 이렇게 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 네. 네. 그리고 어제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나서 르네사스라는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공장 3개가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유한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생산 재개 일정이 일단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르네사스의 파운드리 벤더인 DB하이텍으로 수혜가 좀 집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IDM인 르네사스는 이제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이번에 지진까지 발생을 하면서 8인치 파운드리 물량을 더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인치 파운드리 업체, 이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이미 풀가동,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수는 없고 다만 단가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DB하이텍은 오늘 0.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그저께인가요? 거리두기가 오늘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거의 확정 기사가 났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가 덜 됐더라고요. 모임 인원만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12시일 것 같았는데 11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 수가 뭐 30만 명, 35만 명 그걸 최고치로 예전에 정부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뭐 50만 명도 넘고 60만 명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화 속도를 좀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11시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충분한 시간이긴 하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긴 하겠어요. 우린 그 시간까지 남아있으면 죽어. 그 다음날. 끝장이야. 그렇죠. 사람 숫자만 풀어줘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역발상으로 하면은 지금 모임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영받아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안 모여. 야, 금요일날 택시 타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여기 택시 타서 제가 가는 저 청량리까지 가려면은 종로통을 쫙 뚫어서 가야 되거든? 한복판을
종각, 종로 3과 종로 5가 동대문을 뚫어 신설동을 뚫어서 가야 되면 많이 걸릴 때는 1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자전거 타는 것보다 늦어요. 달리기 하는 것보다 좀 빠르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인데 요즘 그냥 한 15분 걸려. 그냥 가, 그냥 막 뚫려, 막 뚫려. 막. 그만큼 차가 없고, 차가 없다는 거는 활동성 하는 사람이 없고, 종로 텅텅 비었고, 그렇거든요. 지금 가야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팀도 한 뭐 절반도 출근 안 해 있잖아요. 그렇지. 다 재택근무하고. 아, 그것도 맞아, 있어. 맞아, 그것도 있어. 재택근무가 네. 너무 많아서, 차가 없어, 차가 없어, 요즘에. 차가 없어. 지금 그런 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참, 오늘. 참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네. 주가가 상승해서 마감을 해서 주말에 좀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850까지 한번 가자 좀. 아, 네. 아주 그냥 쾌재를 한번 불러야지. 그러고 이제 쭉쭉 올라가는. 쭉쭉 한번 올라가서 아, 막 나도 목소리 힘 좀 줘. 아, 거보세요. 잘 참으세요. 참으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전화 좀 하게. 아, 좀 참으세요. 이게 아니고 제 말이 맞잖아요. 막 이런 이런 전화 좀 해보고 싶네 정말. 또 아. 이렇게 항상 방심하면 또 뒤통수 때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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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콘텐츠 아니라는 거 아직 추세적 상승의 기미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전쟁도 안 끝났어요. 뭐 전쟁 이슈는 처음부터 그렇지만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유가 살아 있으니까 그 물론 이제 금리 한번 올렸다고 이제 인플레이션 다 끝난 것처럼 또 헬렐레 하고 기분이 좋아하긴 하지만 몰라요. 언제든 뭐가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